안녕하세요. 모아나 TV입니다. 오늘은 캠핑하기 좋은 10월 어느 날 창원 노지 캠핑장으로 추천하는 본포 수변 생태공원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앞전에 경주에서 캠핑을 함께 했던 테슬라 모델3 유저 친구네와 이번에도 함께 했습니다. 가는 길 차가 좀 밀렸는데요. 요즘은 캠핑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변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텐트와 차가 바글바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친구네가 먼저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쳐놓은 상태라 눈앞에 걸리는 거 없이 위치가 좋았습니다. 동생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강두. 너무 들러붙어서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많네요. 사교성이 좋은 것이라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이날이 가을이 맞나요? 완전 여름 날씨처럼 푹푹 쪄서 강두는 얼굴이 벌개지고 결국 살짝 옷을 벗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경주 8월 캠핑만큼 더워서 대체 언제가 캠핑 적기인 건가 하며 수다를 떨면서 김밥, 라면, 과일 등 점심을 챙겨 먹었습니다. 아기들과 함께 하다 보니 역시나 정신은 없습니다. 뭔가 여유있고 감성 넘치는 캠핑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제 실력도 부족하고 현장도 어수선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만난 우리끼리는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니 그걸로 된 거겠죠? 제 출산 전에는 꼭 한번 캠핑을 제대로 가보자며 약속을 하고 그렇게 텐트를 걸었습니다. 그 전까지 영상미 실력이며 캠핑 용품이며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창원 노지 캠핑장으로 유명한 본포 수변 생태공원에서의 캠핑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두부카 브이로그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a!